거봐요. 앵커님은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. 나중에 저 찬 거 땅을 치고 후회도 안 받아줄 거예요. 그럼 2주 뒤에 기사 내는 걸로 해요. 맨날 써먹는 걸로. 뭐 바쁜 스케줄로 인해 서로에게 소홀했다. 합의하여 결별했다. 그런 거. 그리고 한 가지 더. 그 2주 동안 최대한 조용히 있죠.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노코멘트로. 더 이상 기사 나는 거 싫으니까. 2주 만에 결별할 커플이 사람들 눈에 자꾸 띄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. 그건 걱정 마요. 원래 만나고 있을 때나 집요하게 쫓아다니지. 막상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시들해져요. 전혀 시들해진 것 같지 않은데요? 그러게요. 빨리 출발해요. 사진 못 찍게. 그쪽 차는요? 나중에 가지러 오면 돼요. 괜히 내리면 사진만 왕창 찍혀요. 빨리 출발해. 빨리.